드셔. 자, 삼겹살. 야, 삼겹살 먹자. 김두일 후보는 끝까지 봐야 한다면 마지막 날까지도 유세를 펼쳤습니다. 광장시장에서의 오빠!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피곤해. 오빠 내일 누구 뽑을 거야? 뭐 뽑긴 누굴 뽑아. 그냥 쉬는 날인 거지. 아 그 있잖아 그 김... 아 김 누구지? 누구? 선진공화당 김두일? 그래 그 김두일. 그 사람은 통신보조금도 준다던데. 10% 할인되는 가격이래. 야, 정치인 놈들 그거 다 거기서 거기지. 너는 그걸 또 속냐? 어차피 누굴 뽑든 세상은 안 바뀌어요. 오빠! 근데 오늘 그냥 잘 거야? 자야지. 진짜? 자야지 왜? 진짜 진짜? 아, 나 진짜 피곤해. 엄마 오늘 쉬는 날 봤는데. 진짜야? 사랑해 민주야. 잘게. 진짜? 아, 그냥 좀 자자고! 올해 오전 10시쯤 국회를 소집해 대통령 당선인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 네, 오늘 뉴스를 마무리하기에는 이보다 더 적절한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내일 투표합시다. 뉴스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침부터 누구야? 누구세요? 깜짝이야. 누구세요? 김우민 씨 맞습니까? 1989년생. 네, 맞는데요. 짐승! 경례를 왼손으로 하고 있어. 뭐 아무튼 무슨 일이세요? 저 이 다름이 아니라 김우민 씨 일주일 뒤에 논산훈련소로 재입대하시면 됩니다. 네? 저 예비군도 거의 끝나가는데요. 아, 이 모르셨구나. 이 법이 바뀌어서 남자는 두 번 군대를 가야 됩니다. 20대 때 한 번, 30대 때 한 번. 뭐 주특기는 동일하니까 염려 마시고 1년 6개월만 더 갔다 오면 됩니다. 1년 6개월? 예. 싫은데요? 에이, 젊은 양말이 딱 봐도 한 번 더 가도 되겠구만은 진짜. 아니 나도 40대 가 다시 갔다 오는데 젊은 양말이 징징거리긴 진짜. 아저씨. 아저씨 그리고 지금 이 몸으로 군대도 못 가요. 신검에서 탈락이에요. 저 군대 말고 저 헬스장 가세요. 헬스장. 에이! 어허! 에이! 어허! 에이! 군번! 7809-8281! 주민번호 대고 앉아있네, 씨. 13테크-7100-4699다, 이씨. 나와! 아유! 아이, 김우민 씨! 안 돼! 아이, 김우민 씨! 우민 씨! 안 돼! 치. 아침부터 대단하다, 진짜. 여보, 뭐해? 왔는데 오늘부터 냄비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뭔지 막 그러던데. 응? 한 소문. 뭔 소리야 그게?
야, 이거 재활용이야, 재활용. 쇠똥이야. 아니, 몰라. 어? 아, 안 돼. 야,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그만 좀 해. 야, 이거 버리면 안 돼. 아, 나 이거 라면 끓여 먹어야 된단 말이야. 아니, 오빠. 우리 이거 안 버리면 벌금 낸다니까. 벌금 100만 원이래, 100만 원. 야, 아, 뭔 소리야 그게.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냄비가 왜 불법이야? 너 어디 가서 사기당한 거 아니야? 오늘 동사무소 가서 직접 보고 왔다니까? 종이도 걸려 있었어. 아, 예, 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? 아, 부장님 오늘 휴일이라. 휴일은 무슨 얼어쩌글마 휴일. 오늘부터 주 7일째인 거 몰라? 주 7일째 말씀이십니까? 빨리 회사에서 밀린 프로젝트나 빨리 짜는 말이야. 사우디아라비아 바이오가 지금 난리가 난리. 폐급 새끼 들어왔어 지금. 아. 오빠 오늘 회사 가? 그럼 회사 가는 길에 이거 공과금 좀 내고 와. 45만 원? 이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?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? 전기료도 인상됐잖아.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300여 개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. 여당인 선진공화당은 투사등록법안과 냄비금지법, 노동법 일부 개정안,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야당들과 합의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. 무엇보다도 환경보호법 통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냄비를 쓸 수 없게 되었으며, 노동법 개정으로 인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이 7일째가 공무 시행되었습니다. 여보! 야, 아는 사람이야? 예전도 봐! 야, 여기 사진 할까? 너무 좋아! 민주야! 야, 민주야! 아니, 지금 뭐 하는 거야, 남의 집에서 지금? 더해서 교육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 가정 공부방 의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가정에서 3명 이상의 어? 한다고 왜 이딴 놈이 있는 거야? 아, 나가면 안 돼요.
안 버려? 냄비? 무슨 냄비? 아니 그 아까 그 군인 아저씨랑 그 학생들 어? 그리고 그 대통령 경호원 대통령 경호원 어디 갔어? 어? 꺼두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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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? 출근해야죠, 출근! 주 7일째죠? 응? 뭔 소리야? 집에서 그냥 메일 하나만 보내라고 전화한 건데. 네? 8시 현재 전국 투표율이 12.9%를 기록했습니다. 혹여나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께서는 신분증을 챙겨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나이스? 아니 그러면 메일 하나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? 아니에요. 네. 꼭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냄비 없지 여기? 이 시각 서한 투표소의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승수 기자.